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우리는 종종 신앙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것이 주일 교회 출석하거나 기도, 또 성경 읽기와 같은 개인적인 신앙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각에서 신앙을 바라보도록 교육합니다. 성경 속 여러 인물들, 특히 오늘 본문에 다루는 여로보암 왕을 통해 신앙이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이나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는 신앙의 부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또 그 결과로 개인과 또 가정, 나아가 국가까지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신앙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우리 좁은 사람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신앙의 첫 번째 전쟁터이자 신앙의 첫 번째 교육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신앙적 가치를 배웠느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된 내용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또 할머니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그의 신앙의 부재가 어떻게 그의 가정과 또 나아가 그의 나라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문은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의 아들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무너지면 그 영향력은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와 심지어 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성장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견고하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첫걸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주일 오전 교회에 가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일상 24시간 7일 동안 살아가는 삶을 통해 적용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삶의 터전에서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웃에게 친절하고 도와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의 신앙의 부재는 결국 그의 일상과 그의 나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과 또 지혜를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나라와 가정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이 일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원칙과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값진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와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과도 밀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에서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며 각 부분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워주고 그리하면 그리스도 법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신앙의 부재는 결국 그의 가족과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 영향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확한 신앙과 행동은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또 그곳에서 분열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더 나은 신앙의 모델을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잘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행동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 믿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의 경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믿음은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자신과 그의 가문에게도 파멸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길르앗에서 사울과 대립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행동과 일치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운 것은 신앙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또 공동체 그리고 그 너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의 예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하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어 일상으로 확장되고 또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 우리가 먼저 개인적인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믿음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 믿음과 행동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마음껏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신앙의 중요성과 또 그 영향력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정에서 시작하여 일상으로 확장되고
또 공동체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머리를 넘어서 실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